이렇게 입고 오늘 자유 일정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이다 오빠, 고마워. 또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하와이만 있는 잉하르도 화이팅. 짱이다 오빠, 고마워. 또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호커님이 데려다 주고 짐까지 붙이는 거를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한적합니다. 운전도 해줬다고 그랬죠? 네, 운전도 해주시고요. 짐도 같이 붙여준다고 해가지고 차를 주차를 하고. 오늘 뭔가 놀러 왔는데 진짜? 혼자 갔다 와서 미안. 잘 있어. 행복해.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온 하와이. 익숙합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에 묵었던 숙소랑은 다른 곳이고요. 이렇게 요트 선착장이 보이는. 지금은 한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좀 씻고 나가서 둘러보려고요. 저쪽이 와이키키 그 막 브랜드 몰려있는 쪽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알라모아나 쇼핑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시내 쪽으로 가보려고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는 또 걸어서 10분 걸으니까 또 언제든 갈 수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오늘도 움직여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진짜 자유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하루 정도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여유롭게 이따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오늘 딱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뉴욕커님 셔츠인데 빌려왔어요. 할리 데이비스 빈티지 셔츠에 브라탑. 클로니 브라탑을 입고 네이비 카운티 레깅스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볍게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요. 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탑을 입었고요. 명치까지. 레깅스를 좀 끌어올렸고 뱃살 때문에 좀 시원해 보이죠? 건강하고. 준비 완료! 뚜잉! 이걸 사러 왔습니다. 요 아이들을 사러 왔습니다. 이게 아마 하와이만 있는 태닝된 키티거든요. 산리오 애들, 산리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쿠로미도 있고 비키니 입은 요것도 있고 마이 멜로디도 있어요. 이게 태닝이 돼서 지금 약간 까무잡잡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죠?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 사고 와서 좀 늦게 오는 언니한테 한 마리 입양을 부탁했던 아이인데 돌아갈 때 몇 마리 사가려고요.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 요새 이렇게 가방 인형 매는 게 또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와이 특산품 느낌으로 심지어 너무 귀여워. 근데 오늘은 좀 짐이 될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몇 마리를 사서 갈지 고민을 한 다음에 살려고. 너무 귀엽죠? 제가 외국 나오면은 에드빌도 한 통씩 사가거든요? 좀 세긴 한데 좀 잘 들어가지고 진통제로 효과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봐요. 다 써있어 한국말로. 기침감기약. 이거 뭐 코프 시럽 같기도 하고 시럽형인 것 같아요. 소화제 뭐 이렇게 위장약. 약국도 보는 거 좋아해요.
재밌어. 배 좀 고픈데? 약간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나가서 궁금했던 스타벅스 핑크 드링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컬러가 싱그럽고 맛이 약간 밀키스를 섞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악이다? 아니 맛있다? 뭐 이렇게 반반 나눠지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려고. 맛은 진짜 밀키스랑 딸기 요거트 뭐 한 3스푼 넣어서 섞은 맛?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도 좋다. 날씨가 좋아서 그냥 여유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슬슬 불고. 저는 와이키키 약간 매장이 몰려있는 곳에 와서 오늘은 슬렁슬렁 아이스크림만 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은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썬러브의 티셔츠고 오클리 선글라스. 그리고 바지는 뭔가 활동하기 편하게 부풀먼트 카고 나일론 팬츠에다가 정말 편한 신발이죠. 이렇게 백팩까지 메고 오늘 활동성 있게 일을 해보려고. 좀 이따 날이 더우니까 모자 하나만 챙겨가서 머리가 떡이 지면 잽싸게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촬영이나 향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짜잔! 화이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풍경은 덤이구만요.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었어. 무섭겠지? 이거 영상 올라가면 무섭겠지? 달덩이 같은 내 얼굴? 그리고 항상 여기 이마가 모자라. 나 이마 너무 넓어가지고 눈에는 맞춰야 되네. 눈구멍엔 이마가 이렇게 모자라. 얼굴이 커요. 맥주나 마셔. 오늘 열심히 일한 자 마셔라. 짠. 어 시원해. 언니 왜 맥주 맛을 모를까? 못 먹으니까. 일하고 먹는 맥주가 진짜 꿀맛인데. 와, 너가 지금 넘기는 거가 엄청 맛있게 넘어간다. 너무 맛있어. 맨날 자기 전에 오빠랑 한 캔씩 두 캔씩 먹고 자니까. 자기 전에? 응. 밥 먹을 때 한 캔씩 먹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야, 너는 돼지됐다고 할 자격이 없다, 야. 네가 그렇게 먹으면서. 아, 내가? 그러니까. 아, 근데 못하겠어, 다이어트. 아, 좀 어렸을 땐 독하긴 한데, 아, 진짜. 나이 들면 그 독한 기가 더 없어.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 내래. 이제 먹어. 막 이런 거 있지. 아, 오늘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구만. 근데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덥더라, 낮에. 내 머리. 아, 진짜 비 오면 또 비 와서 싫고. 너무 더우면 또 너무 더워 싫고. 바람은 그래도 시원하던데, 바람 분명.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언니 그건 내일 와서 뭐 할 건데? 와서 뭐 할래? 알람 하나 하나? 알람 하나 갈까? 그래? 수영복 외친 경우거든요. 아 수영복? 수영복을 외친 게 아니라면 수영장 좋아 보긴 하던데 저기보다 저번에 숙소보다 좋아 보였어? 저번에 숙소는 수영장이 또 유희학씨도 우리 같이 왔.. 유희학씨.. 아 먼저 갔지? 나 먼저 갔잖아. 그날 도착해서 그 다음날 촬영하고 그 다음날 갔잖아. 아침 비행기로. 아 수영장 갔다 왔어요 그때? 다음 수영장 아 갔어? 다 같이?
오늘은 하와이 3일차고요. 그저께 왔으니까 3일차. 지금 뭐 입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에 핑크 팬츠를 입을지, 긴팔 티셔츠 할 일정을 할지. 오늘은 쇼핑을 하고 좀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어가지고 편안하게 입으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입었어요. 상의는 스토시 반팔 티를 입었고, 팬츠는 핑크 나음이 돋보이는 메종말의 핑크 팬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거 이렇게 입고 오늘 자유 일정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키 신발이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도 잘 기억 안 나. 그쵸?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어쨌든 신발은 나이키 에어리프트를 신어봤어요. 오랜만에 다녀올게요. 어? 보여줘서 빈 컬렉터 좀 보여줘. 아니 빈 컬렉터는 오늘 이거밖에 안 보여줬어. 이거 이거네. 이거. 아 그거 해. 이거 이거 해. 어? 셀린은 보이지도 않구만. 근데 이것도 예쁘다. 그렇지. 내 빈 컬렉터 보여줄게. 통통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하나 예쁘다. 헐. 이거 일본에서 40초 산 거고. 그죠. 당당하게. 스토시 하와이 왔습니다. 여기는 시내랑 조금 떨어져 있는 카일루아 쇼핑센터고요. 여기는 스토시 그때 호놀룰루 버전을 샀잖아요. 여기는 스토시 하와이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쇼핑 한번 해보려고. 와 물건이 없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와이. 벨트도 있고. 땡큐. 이렇게 또 돈을 쓰고. 아이 신나라. 모자 귀여운데? 라피아 소재여가지고 시원해 보인다. 이 모자는 파타고니아 모자인데 패턴이 너무 귀여운데? 하와이안 느낌이 나네. 이 모자를 사야 할까? 어떤가요? 여러분 대박, 하와이안 셔츠를 발견했어. 그 파타고니아 제품입니다. 이건 사야겠군. 여름에 하나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 카일루아 비치. 그림 같아. 와, 현지 분들도 예쁘다고 칭찬하는 하일루아 비치 같습니다. 스토시 하와이 쇼핑센터라고 붙여서. 여기까지 왔으니 또 못 갔었어야 돼. 그니까. 와, 사람 많다. 와, 진짜 끝났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바람이 좀 심하게 불긴 하는데. 코리안 very popular, yeah. Harley Davidson. Yeah. Popular. Yeah. Oh, love it. I have many Koreans come here. 너무 좋다. So this one is children, okay? Yep. Kids, okay? 꼭 넣어야지 몸은. 오. 계속 지연 추락한데. 오. You can take picture here. Okay. Yeah, yeah. 이거 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게 지금 저기 귀여운데? One, two, three.
지금 우리 쇼핑한 거 다 지금 할리 하나 살걸? 귀엽다. 와 진짜 크다. 키가 너무 작다. 어, 장난감 너무 궁금해. 여기 안에 들어있어. 어. 아~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 귀여워. 맛있다. 피시버 진짜 맛있다. 한국과는 달라. 사람들 많이 봐? 많이 찍으면은 뭐 10만. 높이 찍으면 몇 천. 근데 거의 10만 나와. 잘 터지는 것 같아. 운 좋게. 어떤 게 터져? 뜬금없이 뭐 쿠팡 추천템. 아니면 이번에 터진 거는 주얼리 추천편. 우리가 그럼 추천해주는 거에 스타트네. 그러니까 막 정보 공유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요즘에는. 요즘에 인스타도 추세가 옛날에는 막 그냥 내가 사진 올리면 거기에 코멘트를 안 달거나 뭐 이모티콘 넣는 것만 느낌 있는 거였잖아. 요새는 그런 걸 댓글 안 달려. 코멘트를 막 정성스럽게 써서 정보 공유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라고. 정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려워, 이제. 높아. 편안하다. 여전히. 더워, 맛있겠다. 오. 향이 너무 좋다. 맥주 먹으면서. 아, 와인도 있다면서요. 냉장고. 오늘의 OOTD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역시나 덥네요.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알라모아나에 왔고요. 알라모아나의 브랜드 멜비라는 브랜드를 가고 있습니다.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 10대 소녀들이 엄청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 끝에 레고 뒤에. 궁금했던 곳이라 기대가 돼. 되게 이런 꾸안꾸 느낌이에요. 기본. 기본 되면 살 거 많을걸? 오늘 신났네. 뭐. 이거 공짜라는 거잖아. 찐 거랑. 코트도 예쁜 건 많아. 그니까. 오늘이 3일차? 4일차? 4일차네. 오늘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입고 왔던 옷을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반바지가 비니 안에서 너무 추웠어가지고 어제 급으로 쇼핑한 브랜드 멜비 후드 집업이랑 조거 팬츠를 입고 가려고요. 겹쩍 색깔. 원단도 너무 보들보들해. 이 후디 세트랑 안에 이너는 블로니 티셔츠. 삭스까지 그레이 컬러로 맞춰서 신고 가려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뭔가 조금 편안한 게 최고더라고요. 요것도 어제 모자를 브랜드 멜비로 샀는데 되게 빈티지 캡 같고 예쁘더라고요. 요것까지 이렇게 쓰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귀요미 백팩까지 맺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짧았지만 근데 브랜드 멜비 원단이 진짜 좋아요.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편안하긴 하다. 모자까지 풀착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얼리 하는 걸로. 이제 갈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 한국에서 만나요. 무엇보다 무슨 안녕? 오늘 귀엽게 입고 왔네? 신경도 쓰셨나봐요? 유코님 보고 싶었어요. 저만 보고 싶었나요? 근데 무엇보다 옷이 많다고요? 무엇보다 옷이 많다고요? 이거 팀 입던 옷인데요? 티셔츠 보고 뭐야? 하하하. 생각하면 자꾸 나는 늙게 생각하고.
아, 날 못 알아봤어? 나는 오빠가 나 알아보고 찍고 있는 줄 알았지. 아, 그리고 나 됐지 알아. 아, 왜 이렇게 추워, 뭐? 비, 어제, 오늘, 어제 그저께 비 왔어, 되게 많이. 봄비인가? 너무 추운걸? 그래서 꽃이랑 꽃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내 차에 지금 개나리.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온 거야. 오빠가 해놓은 거야? 어. 차 꾸며놓은 거야? 웰컴카야? 웰컴카? 깜짝 놀랐네. 개나리 밭이라서 내 차가. 저 차에 개나리 붙은 거 진짜 너무 웃긴다고. 개나리가. 깜짝 놀랐어. 집으로 가자.